우리는 대한민국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쟁취해야 됩니다. 어떻게 세운 나라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나라입니다. 저 문재인이 저 미친놈에게 우리 대한민국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 다 뒤로 하시고 10월 3일 날에는 다 같이 모여서 우리 문재인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외에 저희들과 함께 동참했던 우리 동산교회 한근택 장로님 이하 13명의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문교회에 조정재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곳에 7분의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이 모여서 오늘날까지 여러분 안산지역이 서명을 받은 것은 빨리 올라오세요. 빨리. 서명팀 빨리 올라오세요. 정말로 어느 지역에 못지않게 여러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서명을 하면서 제가 몸무게가 10kg가 빠졌습니다. 옷이 맞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우리 정강훈 목사님에게 훈련을 받은 그대로 합니다. 저희들은 그냥 갑니다. 앞에 장애가 있어도 그냥 갑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갑니다. 위에서 목표가 전달되면 우리는 그냥 나아갈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집회도 정말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2주 전에 이곳에 장소를 신청을 했는데 목요일 날에 오후 저녁이 되었어야 장소가 결정이 됐다고 성낙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어제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토요일부터 한다. 무조건 들어간다. 그리고 전단지를 돌리면서 여러분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있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힘차게 한번 박수를 한번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월요일 주일 오후에도 지회를 합니다. 주일 오후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대형교회 앞에 가서 서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안산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들아 정신 차려! 이 빨갱이 새끼들아! 이 구원도 없는 새끼들아! 제가 왜 이렇게 하신 줄 압니까, 여러분? 저희 팀들이 각 교회, 대형교회 앞에마다 전부 다 집회 신고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파라솔을 핍니다. 파라솔을 피고 서명을 받으려고 하면은 대형교회니까 부목사들이 많고 전도사들이 많습니다. 그 전도사, 부목사, 수석부목사, 교육목사 이런 것들을 시켜가지고 프랜카드에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집회입니다. 그냥 지나가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6명, 7명에서 우리 파라솔을 둘러싸버립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그렇게 그 교회 부목사들이 가로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성도분들이 이거 사인해야 돼 라고 하면서 사인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안산이 희망이 있고 여러분 안산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은 지금도 막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앞을 서서 온 안산 시내를 누르고 다니면서 서명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르고 있는 이 띠를 여러분 많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혹시 지나가시다가 이 띠를 달고 있는 분들을 보면 그냥 위로라도 해주시길 바랍니다.